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예상 문제집하고 좀 달라요. 기출문제는 나오는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강의를 할게요. 근데 예상 문제는 아마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왔던 것도 있고 또 예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한 10년 동안의 최근 거를 다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니까 거기 위주로 이제 가지고 가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기본서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51페이지로 가시면은, 기본서입니다. 토지의 특성이 있죠, 그죠?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복합 개념의 법경기하고 토지 용어나 주택 분류는 어느 정도 접수하세요. 근데 토지의 특성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여기 안에 뭐 수용공급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철저히 안 하시면 토지의 특성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시는데,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이죠. 그러면 자연적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 그이 토지의 특성을 이제 찾아라라는 파생되는 특징인데요. 부동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부동성은 이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입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고 움직이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시간에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죠. 자, 이게 왜냐면 개별성하고 달라요. 얘가 성격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건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건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지역화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이건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와야 되고 세분화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개별성하고는 구분이 돼요. 세분화라는 자체는 시장이 세분돼서 우리가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근데 개별성은 달라요. 자, 개별성은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얘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그죠? 그래서 얘랑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이건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되게 쉬워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개별화가 나오고 구체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독점화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 토지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비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독점. 이거 개별성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물건마다 다르다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있다가 국제화가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그냥 분석해요? 지역 분석을 해요. 지역 분석을 하고, 자, 얘는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탈탈한 거죠. 그죠?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별 분석.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역 분석이다 보니까, 자, 이거와 연결시켜서 외부 효과라는 게 뜨죠. 외부 효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 안 합니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수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인접성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문성이 들어간다. 그럼 인접성 때문에도 그냥이에요.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와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자, 여기 이제 이 모닝이라는 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인접성 말을 쓸수 없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얘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수 없죠. 근데 토지는 쓸수 있잖아요. 그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는 부동성하고 그다음에 무슨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울에서 인천에 땅을 살려면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정보를 다시 캐야 돼요. 또 중개 활동을 해야 된다. 요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아까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토지의 특성은 무슨성하고 무슨성,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죠. 그래서
자, 물리적인 대체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는 어려워요. 근데 물리적 대체는 어렵지만은, 자, 용도면에는 대체가 가능하죠. 용도면에는 대체가 가능하다. 제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면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물건마다 다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돼요, 안 돼요? 자, 일물일가라는 거는, 자, 요 칠판 두 개가 있으면은 칠판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동일한 물건이죠. 그럼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각이 형성되는 게 일물일가예요. 근데 토지는 동일한 물건이 있나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 게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얘는 아까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얘는요 물건마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대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럼 대체가 안 된다는 건 무조건 개별성을 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요. 근데 또 두 가지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은 좀 틀리죠. 부중성은 그냥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생산이 안 되죠. 비생산성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러면 무슨 공급은 가능하나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되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 때문에, 자,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바다하고 만약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거는 어떻게 용도가 전환된 거죠? 공선 메리트 이용 전환이니까 예외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게 생겨요.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면은, 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희소하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희소성을 해서 그냥입니까? 지가가 상승을 합니까? 그러면 땅을 올리는 게 조방적, 집약적. 그럼 집약화가 나오면 무조건 부중성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방화가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니까 토지는 공적 개념이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들어서겠고요. 자,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소유욕이라는 게 생기죠. 소유욕이라는 것이 또 발생한다. 독점 소유욕,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어요. 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죠. 비소모성은 맞습니다. 자, 그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강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토지는 아까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부지값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 강가는 가능한 거죠. 무슨 적 강가가 안 된다? 물리적. 그럼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 발달.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습니다. 오래 가니까. 그럼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 거 나오면, 자, 이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 찍고요. 그러니까 얘는 감가나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판 중에는 생산되는데 다시 소모되죠. 재생산 가능하죠. 근데 토지는 소모되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러고요. 그 다음 우리는 앞으로도 내다봐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죠. 그럼 인생도 길어지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우리 그냥 여성분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40세인데 60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리를 크게 한다는 게 나오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래를 예측한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슨 성이다? 영속성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만 좀 보시면 돼요. 요것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용도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 최유효 이용을 선택해야 된다. 그 정도만 가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연 설명은 제가 칠판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27페이지 갑니다. 가시면은 1번 문제 들어갈게요. 박스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지역적 특화, 자, 지역적으로 특화됐다는 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 무슨 성? 부동성이죠. 자, 니은, 소유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발달, 영속성. 자, 채용에 대한 성립 근거.
부정성도 가능해요. 부정성 가능한데 여기는 부정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야 되죠. 자, 틀린 거 아닙니다. 부정성도 채용 들어가요. 자, 부정성도 그냥요, 땅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채용 들어가게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맞는 얘기인데 부정성도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도 다 돼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맞긴 하지만 그 디귿번에는 부정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없지. 그러면 부정성보다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채용 부정성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보통 부정성으로 채용이 된다는 건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거의 다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기 어렵다,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개별성이 되겠죠. 1번인가요? 이렇게 넘기세요. 자, 2번 문제는 틀린 거 풀어보셨으니까 틀린 거에 2번을 보시면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연속성이에요. 자, 팁을 드릴게. 소모 나오면 연속이에요. 소모 나오면 무조건 연속성이에요. 그럼 부동성이 아니라 연속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틀린 게 4번을 보시면 아까 외부효과 아시죠? 자, 만약에 아파트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으면 부회복과가 되잖아요.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개별성이라는 말이 틀렸죠. 그러니까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게 맞겠죠. 그런가요? 네, 4번에서 틀린 거는 제가 예전에 OX 문제를 냈던 건데 5번을 보시면 토지는 부중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자, 보세요. 부중성은 안 되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신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물리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자, 용도적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용도적으로 늘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틀린 얘기죠. 무슨 얘기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용도적으로 안 된다는 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용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말리지 마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고치려면 제가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완전히 고쳐버리는 게 낫죠.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자, 지금 트렌드는 5번에다가 베풀쳐 보세요. 5번이 요즘 트렌드예요. 자, 5번은 뭐냐면 여기서 영속성을 찾으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5번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베풀쳐 보세요. 그러면 각각 이게 무슨 성인지를 골라내셔야 돼요. 자, 기억에 집약적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무슨 성이죠? 부정성이죠. 부정성. 그런가요? 니은에 소모 나왔죠. 소모. 소모 나오면 무조건 읽지 마세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임장활동 있죠. 임장활동 지역분석 있죠. 부동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물가가 배제된다는 건 개별성. 대체가 제약되고. 장기 나왔다. 연속성. 그럼 니은하고 미은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6번하고 7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죠? 영속성을 다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맡길게요. 그럼 저는 8번을 여러분한테 도와드려야 돼요. 8번에 가시면 틀린 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3번인데 아까 매립이나 산지 개헌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정성 예외예요? 예외라 할 수 없어요. 없죠. 부정성이 예외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넘겨보세요. 32페이지 가시면 9번 문제 베풀쳐 보세요. 자, 집약화라는 단어 있죠. 그럼 무슨 성일까요? 집약화 나오면 부중성이죠. 땅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가 공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부중성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내가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소유욕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기는 무한하지만 토지는 유한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다는 얘기죠. 부중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10번 문제는 좀 제가 해드리겠는데 보세요. 자, 아까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게 자연적 특성이고요. 자, 요거 주변 바뀌는 게 바로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지역화 나오면 무슨 성 찍었어요? 부동성. 얘기해요. 기억하죠? 그 다음에 아까 임장활동 나왔어. 부동성 찍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외부 효과 기억나세요? 그럼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과 인접성이에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지금. 일문일가가 안 된다? 개별화 나왔다? 비독점이에요? 독점화예요? 독점화가 개별성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 공급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집약화 기억하세요? 바로 무슨 성? 부정성이 챙겨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채용은 부정성도 맞아요. 왜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성도 들어가고 용도의 다양성인데, 최근에 채용은 부정성은 잘 안 나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잘 나와요.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영속성은 그냥요, 감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모가 안 되죠? 시험 문제 소모 안 된다, 감가 안 된다 한다면 영속성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정확한 물리적 감가라는 건데, 이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제가 예상 문제 때는 난이도를 높인다 그랬죠? 그때 뭐 경제적 감가가 가능하다 이런 거 보는데, 보통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통 하시고. 됐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으로 갈게요. 아, 이제 한숨을 시작하네. 수요 공급. 그래서 제가 이제 핵과수하고 EBS도 강의하는데 수요 공급을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 수요 공급은 지가 나요, 지가 나. 이게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뜨는데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희한하게도 내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안 된다는 자체가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얘가. 그죠? 이게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단순한 것만 물어봤는데 요즘은 막 경제학에서도 안 나오는 막 문제도 막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려운 거 위주로 가지 마시고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던 건 그때 하나뿐이시지 계속 그렇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수요 공급의 유량저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볼게요. 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야매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기본서. 70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수요라는 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오른쪽에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수요는요 산수요를 얘기해요 사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지 구매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최근에 또 경향이 나왔고 그냥 수요예요 유효 수요예요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72페이지 유량저량이 정해져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저량 위주로 가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량의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량이 딱 네 가지만 떴어요 그 외에는 안 떴어요 그럼 많은 것 쪽으로 가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나오면 별 유량저량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죠 나중에 예상 문제 봐서 무슨 뭐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통화량까지 내가 할 텐데 그런 거 할 바가 없어요. 그냥 기출 문제 나온 것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량저량으로 갑니다. 자, 유량저량.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량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기간. 이거는요. 일정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유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냐면 수요와 공급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3년에 몇 개인데? 모르잖아. 맨날 속아. 한 달에 100개 먹으면 많이 먹지.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이야? 삐 꽂고 다녀. 맨날 미쳐가지고 하루에 100개를 쳐먹어. 그죠? 그죠? 사과 같은데? 막 그러면서. 그러면 수요라 경제학자 보니까 이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대답을 해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자체가 일정 기간이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양이냐를 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몰라. 그냥이야, 기간이. 그렇지. 그래서 경제학에서 유량저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다 일정 기간을 명시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이다, 예외도 있다. 부동산은요, 저량도 있다는 얘기죠. 동감하십니까? 부동산은 신규만 있어요, 재고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저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재화는 다 유량 개념을 적으라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네. 사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몰라. 시점이야, 기간이야? 기간이죠. 그럼 저량이야, 유량이야? 유량의 개념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부동산 오니까 예외가 있네. 재고가 있네, 재고. 재고는 그냥이야, 일정 시점이야. 현재 존재하는 양이라는 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수요 공급이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규 주택만 있어요, 재고 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량 유량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부동산학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저걸 도대체 왜 배워? 그러지 마시고, 아, 사과를 100개 먹는 게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모른다. 그냥이다, 기간이다. 기간이냐, 시점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묻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야매도 기초야매가 있는데, 기간은 유량이죠. 저량은요. 이게 저자가 들어가잖아. 연구한 거 알고. 자, 그럼 가야 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도 나왔어, 영어도. 영어도. 이건 플로우야. 얘는요. 썩. 뭐, 썩이야. 근데 한글로 나오냐? 플로우, 이렇게. 플로우. 그 다음에 수턱,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갈게. 자, 유량은 하늘에 그냥이야. UFO가 떠 있어. 나도 초라해, 씨. 자. 플로우. 얘도 저량이야. 그렇죠? 그럼 자. 야매는 그만하고, 아까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몰라. 기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득과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갑돌이가 소득이 자 1000만 원인데 연 1000만 원을 와이프한테 갖다 줘봐. 좋아해? 쫓겨나.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해.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져. 그래서 소득이 잘 나와. 소득이. 뭐가 잘 나와? 소득 임금 급여가 잘 나와요. 유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산이라는 자체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축적된 거죠. 그럼 자산은 뭐다? 저량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있죠. 그럼 임대료 수입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것도 일정 기간마다 틀립니까? 근데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가치라고 나와요. 순자산 가치 이렇게.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그냥이야 시점에 따라 달라. 다 다른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가 애냐 초마다 나오지. 그럼 인구수는 그냥이야 시점에 따라 달라. 지금 계속 한 마리씩 튀어나오잖아. 그지? 애냐 그럼 지금 몇 마리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잘 나오고, 아까 주택은 그냥이야 재고도 있어. 재고는 기존 양이니까 현재 재고 얼마 되냐는 물어보는 거죠. 정말 맞나요? 근데 신규로 한다는 건 그냥이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신규는 유량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따라서 단기, 기간. 그럼 단기 순이익이라는 건 유량이 되겠죠. 주택 거래량과 우리하면 주택 거래량, 아파트 생산량은 다 유량이 되죠. 근데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나요,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나요. 그래서 부채라는 게 아직 안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이 시험 문제 딱 네 가지만 시험 문제가 저량이 나왔거든요. 그럼 유량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량 쪽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유력한 게 부채가 뜰 수 있어요. 부채는 타인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제가 아는 강사가 이 수강생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부인입니다. 따라서 재고, 자산, 가치, 부채, 인구. 부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요 네 가지만 외우시면 기출은 다 맞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빨리 가세요. 식기 전에 빨리. 자, 가시게 되면은 35페이지라고 가세요. 문제집 35페이지. 저는 절양이에요. 자, 35페이지 가시면은 2번 문제 있어요? 자, 절양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개 절양? 자, 세 개죠? 35페이지 2번 하고 있어요? 절약 몇 개? 불러봐. 재고, 자산, 인구.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자취로 다 몰아쳤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요것만 외우시면 절약이죠? 그런가요? 그럼 절약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갑니다. 오른 거니까. 봐봐. 1번에 오른 거. 1번. 절약은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유량은 기간이잖아요. 둘 벗으셨네. 봐봐. 3번. 재고, 자산 가치 있지? 절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4번은 아까 제가 제자가 부인입니다. 안 들어갔잖아요. 주택 거래량과 신규주택은 유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5번이 정답이죠? 만약 현재라는 단어가 있죠. 현재 그냥입니까? 주택이 존재합니까? 그럼 이건 절량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채가 절량의 공급량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냥이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00만 채에서 100만을 빼면 1400만 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면 그건 현재 주택 절량이 수요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죠. 찾으셨어요? 넘겨보세요. 제가 넘기시면은 영어가 한번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영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유량절량이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가시면, 16번 문제 있죠. 자, 2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일정 기간이 있죠. 일정 기간은 제가, 이건 그냥 했어요. 유량이에요. 그럼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플로우라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스톡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플로우로 바꾸셔야죠. 바꾸셨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되냐면,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73 기본서. 73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굉장히 시험 잘 나와요. 그러면 양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이요. 양이 붙었어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다른 조건을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그냥이요.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죠. 아파트라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러면 요거는 플라이스 가격이 있고 양이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건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죠.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200원 할 때, 자, 요게 두 개다. 300원 할 때 얘 하나 사겠다. 100원 할 때는 양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에요. 근데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입니다. 가격 때문에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가격은 일정합니다.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 때문에 바뀌죠. 그럼 요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1, 2, 3.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증가됐다는 거는, 자, 얘는 가격 때문이니까, 자, 얘는 그냥이요, 양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냥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어, 그런가요?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체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같이 이동. 그래서 금리가 잘 나옵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를 감소시켜요? 수요를 증가시켜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그건 좌측 우측 우측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요건 그냥이야 우하향하는 형태야. 형태여서 곡선 상에서 움직여요. 그죠? 곡선 상이냐 곡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곡선 상에서 올라가는 게 상향이죠. 내려가는 게 하향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다른 게 곡선 상입니까? 곡선 자체입니까? 자체의 이동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달라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상향 이동. 이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따가 선별할 거예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걸 선별할 텐데 이게 가장 어렵게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금리가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자, 요거는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럼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따라서 좌하향 이동. 곡선이 좌측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 이 곡선은 움직여요. 곡선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상태에서 곡선 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건 곡선 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상향 좌하향 이동했다는 게 난이도가 높아요. 빨리 취득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이따가 문제를 풀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갈게요.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소득탄력성이라는 건 이따가 해드리겠고 투여변화 요인에서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죠. 가격이 되고 정상제 열등제는 좀 우리가 그 탄력성에서 좀 나와요. 그래서 소득은 이제 여기서 그냥 정상제 열등제 하지 마시고 소득은 그냥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구가 늘어나도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있죠. 그럼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런가요? 근데 가장 잘 트는 게 대체재 보완제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대체재 보완제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대체재 보완제를 해요. 왜냐면 떨어뜨리려고.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체재 보완제는 들어보세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이에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죠. 그러면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안 사시겠죠. 그러면 해당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해당 수요가 감소한다. 해당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럼 아파트라면 얘는 빌라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오르면 빌라 수요 떨어지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죠. 근데 주의하실 게 다음에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대체재 가격과 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자주 값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자 한 파트 더 가는 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갑니까? 올라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이 자식들이. 그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그냥이다 상승한다. 그러면 대체재의 가격 대 수요든 가격 대 가격이든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동감하십니까?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물론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뭐 난이도가 높은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걸려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보완제는 반대죠. 보완제는. 자, 보완제 가격과 해당은 이제 예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커피 설탕이라고 할게요. 커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량이 줄죠. 그러면
보안제 가격과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설탕 수요량도 나중에는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도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이건 같이 움직입니까? 보안제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좀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로 풀어서 좀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단 문제로 풀어서 얘기할 거고요. 자,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대요. 그럼 가격 상승이에요? 예상이에요? 사재기를 하겠죠. 그럼 가격 상승의 예상이 높아졌다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라는 거죠. 이걸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고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공급가입니다. 공급가입니다. 자, 공급 페이지 가시면은 80페이지죠. 쫙 보여드린 다음에 문제를 같이 볼게요. 80페이지. 80페이지 가시면 밑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그러니까 총론이 감사한지 아세요? 총론이 점수 따는 거예요, 총론. 그죠? 근데 웜뜨거니 교수님, 왜요? 총론도 어려워요. 그러는 거야. 그럼 뭘 맞춰, 그지? 공감하십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총론도 토지의 특성, 어머, 그거 어떻게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고마운 줄 알아, 얘보다. 동감하세요? 토지 특성이 고마운 줄 알아. 야, 토지 특성 그래프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계산 나와? 안 나오잖아. 얼마나 효자인데 걔네들이. 그건 아니지. 포기하면 안 돼. 그게 해야 돼. 공부하기 싫지, 토지 특성. 자. 그러면 그게 그냥 효자야. 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머리 뒤 지나요, 이거. 벌써부터 지나요. 아시겠죠, 그죠? 아까 그게 효자였어요, 아까. 그죠? 그죠? 아까 가격 나오면 그냥 회카. 이거 효자, 이거 효자, 효자, 효자. 그죠? 효자. 이 효자, 걔 얘기를 들으면 그건 효자인지를 아는 거지. 이걸 보면 고맙습니다, 걔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따야 돼, 점수를. 거긴 어차피 이제 가야 되니까. 본인이 따라서 달라. 개별성 아시죠? 그냥 수강생마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마다 달라. 할게. 본인이 판단해야 돼. 자기 머리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아, 진짜. 이게 경제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들으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돼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오전반을 제가 다 강의를 하거든 하면은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이 합격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이제 공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여성분들이 강해요. 여성분들은 그냥입니까? 아주 독하십니까? 독해요. 체력장 아시죠? 체력장. 체력장 어떻게 하세요, 여성분들은? 그죠? 눈이 빨갈 때까지 동영상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만큼 합격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짝반짝 뭐 마사지도 받고 막 하시는. 자, 그러면 갈게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잖아요. 거의 배도 나와요, 이렇게 배가. 배가 모의고사와 또 관련이 돼요. 배가 많이 나와서. 공부를 잘했어도 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죠? 자, 볼까요? 자, 공급량이 변화 들어갑니다. 자, 아까 양이 붙으면 가격이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양이 붙으면 그냥이다? 가격이다.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럼 공급 양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아파트,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아, 가격이야. 똑같아. 가격 변화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건 다른 조건이 일정하죠. 다른 조건 일정. 자, 그러면 요거는 곡선이 다르죠?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상향. 자, 그럼 공급자들은 가격이 높아야 더 많이 만들죠? 그러면 200원 할 때는 요거를 2개 만들고, 자, 300원 할 때는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100원 할 때는 1개밖에 안 만든대요. 자, 그럼 자, 갈게요. 그냥이야, 이게 동그라미가 보여. 그 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어떤 나와 왔더니, 잘하는 거야, 야매를. 언니, 공급량의 변화가 뭐야? 그 양이 점의 이동이야, 그러는 거야. 어머, 근데 뭔데? 몰라, 씨, 그런 거야. 그러면 점의 이동은 뭘 얘기하죠? 가격이야, 가격.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점의 이동은 뭘 얘기한다? 가격. 자, 이건 그냥이야, 곡선 상의 이동이야. 상의 이동이에요. 그죠? 곡선상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얘기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안 붙으면 가격이 아니죠. 그런 거 자, 갑니다.
공급의 변화는 그냥이야 동그라미가 안 붙었어. 그럼 점의 이동이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공급 변화는 그건 점의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 이외예요.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가격은 일정하죠. 다른 게 바뀌죠. 자,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해버려요. 자, 그럼 이건 그냥이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 상에 점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금리라는 게 잘 나오죠. 금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쟤랑. 그러면은 1, 2, 3.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좋잖아요. 공급 감소겠습니까? 공급 증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우측. 기분이 좀 우측이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따 문제 풀겠지만 공급 곡선의 이동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저거랑 똑같아요. 원리는요. 근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우하향 이동. 그래서 요게 올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는 쟤는 우상향 이동했죠. 그래서 얘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곡선이 그냥 내려가요. 우하향 이동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저것만 나와요. 수요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좌측이죠. 그럼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감소. 우측 좌측. 좌측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좌 상향 이동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좌상향 이동. 자, 그러면 이제 공급 변화에 의해서는 나오는 거는 자, 요거 두 가지가 나와요. 들어갑니다. 기수순이 퇴보돼야 돼요? 진보돼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산 요소 가격. 이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생산비. 그러면 주택을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를 사야 되죠. 그럼 그냥이요. 토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토지는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입니까? 그러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주택용 토지 사게 되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노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럼 노동자의 그냥입니까? 임금이 들어갑니까? 그럼 요게 생산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거 아시죠? 자본은 그냥이야 타인 자본을 빌렸어. 그럼 이자가 들어가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상승 하락. 하락.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도 공급이죠.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도 상승 하락. 하락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다 공급을 다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넘겨봐. 자, 넘겨보시면은 자, 들어볼게요. 자, 문제를 좀 선별할게요.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지금 제가 난이도 수준으로 가볼게요. 가장 난이도가 쉽게 나왔던 게 자, 4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40페이지 8번, 9번 있나요? 묶어서 벼펼쳐 보세요. 이 가장 유력한 형태예요. 자, 그럼 갑니다. 8번에 형광펜을 들어보세요. 8번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면 수요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수요량의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정답이 있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8번, 9번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이야, 주택. 주택 공급이죠. 그러면은 공급의 변화보다는 공급 양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럼 공급 양에 뭘, 무슨 가격을 찾으시면 돼요? 어머, 보인다. 몇 번? 1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냥이야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기 수준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아서 어느 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냐면, 자, 제가 이제 엄들한테 찍어드리는 게 지금 37페이지에 4번입니다. 37페이지 4번. 보고 있어요? 별표를 3개 치시고, 만약에 올해 뜬다면 이 4번이 떠요. 4번. 뜨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38페이지 가시면 5번부터 가볼게요.
5번을 보시면은 왠지 아까보다 지문이 좀 짧죠? 자, 갑니다. 자, 아까 봐봐. 연습 게임 좀 할게. 대체재가 있었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해당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같은 재화야?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야. 그죠? 그럼 만약에 A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B의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무슨 재다? 대체재입니다. 그죠? 근데 C는 수요량이 줄었다는 게 뭐다? 보완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5번. 자, A의 가격이 상승했죠? 네. B는 늘어났죠? 네. 무슨 재입니까? 대체재. 대체재입니다. 그런가요? A 가격이 올랐더니 C는 감소했죠? 네. 무슨 재다? 보완재입니다. 보완재.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이거 틀리면 점수 안 나와요. 5번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꼭 맞추셔야 돼요. 이게 대체재 보완재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알아야 대체재 보완재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전페이지 난이도 상위 4번 문제라고 얘기했죠? 상이에요, 상, 상.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갈게요. 아파트 매매 시장의 수요량과의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제가 항상 옳은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옳은 거. 갈게요. 봐봐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면, 자, 수요량이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했다 그랬죠? 자, 얘 봐봐. 올라봐요. 자, 수요 곡선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 예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예상이 빠져야 돼. 빠져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자체는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입니까? 우리가 어떨까? 수요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상이 하향 이동했다는 건 증가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하락 예상보다는 가격이 하락해서 가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저자분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보다, 자, 볼게요. 가격이 하락한 거를 예상한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 이분 얘기했잖아요. 그건 맞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뒤에 해석이 문제인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자, 내가 고친다면 이렇게 고쳐.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은 수요를 더 늘리죠. 왜? 오를 것 같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수요를 늘려요. 수요를 더 줄여요. 줄이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를 고치는 게 나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다는 건 그냥이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락했으니까 뒤에 보니까 그걸 그냥 곡선 상에 이동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하락한 걸 예상했다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까? 가격이 아니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를 했다는 거는, 자, 곡선 상에서에 대한 요게 이렇게 내려간 건가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가요?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럼 봐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했다는 건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대로 가지 마시고 제가 고치는 대로 가세요. 저는 지금 한 다섯 군데를 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FM의 해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선이 이렇게 갔겠죠? 대답해 봐요. 그죠? 그럼 곡선 상에서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곡선 상에서의 하향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 해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는데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다면 수요를 줄이겠죠. 대답해봐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동일상의 수요 곡선 상이 하향한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질문이 됩니다. 인정하세요? 제가 지금 해설을 다 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해설이 맞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소득이 증가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운동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 곡선은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이동이라고 하셔야 되죠. 난이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상입니다. 최상. 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대체재 기억하시죠? 대체재가 오르면 내 것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상향 이동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난이도 어렵다 그랬잖아. 3번이 정답이에요. 인정해. 다음 넘어가요. 인정하세요? 넘어갑니다. 안 나오길 바래. 안 나오길. 그래서 다른 거보다 다른 게 후자야. 이거 진짜 어려워. 갈게. 4번 있어요? 금리가 하락했죠. 그럼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뭐의 변화로?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우측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 상에서의 상향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에서 상향이라는 거죠.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야, 나 진짜 이거 어떤 놈이 냈는지 죽여야 돼. 이거 뭐 공인중개사 이거까지 나와. 봐봐,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했다 했지. 이거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걸 얘기를 해요. 아, 상에서. 아, 이거 각이잖아. 나 봐봐. 기도합시다. 나 이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 이게 처음 나왔어 이게.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금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락했죠. 그럼 금리가 하락했다면 이거잖아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했다고 하셔야 되죠. 그죠? 아이고, 높습니다, 이거. 분위기 안 좋잖아요, 지금요. 다시 갈게요. 아, 이거 괜히 안... 수요 곡선 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까? 자체가 이동해서 이거는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인하 하락했으니까 수요도 늘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자체니까 우상향 이동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좀 바꾸신 거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밑에 봐봐요. 이 금리가 하락했다는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고쳐야 되고, 뒤에도 바꾸셔야 돼요. 아, 지금 답답해요, 이 해설이. 수요 곡선 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체가 우상향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 시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설이 잘못됐다면 대항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대항 못한다는 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고치려면 수요의 변화를 고쳤죠. 근데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한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했다 줘야 되죠. 대답해보세요. 그런가요? 자, 5번은 아파트 거래세 인상은 이건 수요 곡선이 이동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동했어야 돼요? 좌하향 이동하셨어요. 이건 잘 오셨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반대로 가셔야 되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첫 번째, 아까 37번 갑니다. 37페이지 가시면은 4번 있어요. 얘기하세요, 이제. 저랑 같이 가야 돼요. 제가 틀렸으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야. 자, 그냥이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해. 그럼 수요를 줄여. 가격이야? 가격이 아니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동일상의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한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했다고 하셔야 돼요. 대답해야 다음 문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 나랑 대화를 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죠? 소득이 증가했죠. 그 우측이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했다 그죠? 우상향. 좌하향이 아니죠. 3번이 정확하게 맞죠. 3번은 대체재가 상승,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우상향이 3번이 가장 FM이죠. 그렇죠? 자, 4번 갑니다.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죠.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면 그냥입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입니까? 곡선 상이에요? 곡선 자체예요?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한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죠?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이 한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했다고 하셔야 됩니다.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5번은 어떻죠? 5번은 아파트 거래가 인상해죠? 그러면 좌측이죠? 그죠? 그럼
하향 이동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제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대답을 잘 하셨는데, 인정하신 게 왜냐면, 다른 문제는 쉬워요. 다른, 따보세요. 우측, 좌측,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상이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캐치하시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달라요. 공감하십니까? 그럼 아까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인 건 그냥이야. 이건 가격이야. 가격이야. 곡선 상이 나오면 가격이야. 동감하십니까? 근데 가격 이외에는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 자체가 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갈게. 잠시 기도하자. 이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죠. 전문가나 지금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좀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따보세요. 우측, 좌측 이것만 물어봤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우측 좌측만 가지고 가격이냐 가격 이외만 선별했는데 난이도가 최상위로 높아졌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 이건 봐봐. 이거 양이 붙었지? 그냥이야? 요 점의 이동이야? 그럼 곡선 상에서 상향 하향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금리가 잘 나왔지? 금리는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그러면 요거는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 하면 돼? 안 돼? 곡선 자체가 우상향, 좌향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할 수 없어요. 나왔다면 이 위주로 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그 좀 애가 괜찮은 게 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6페이지 가시면 3번은 그래도 애가 좀 친절한 애였어요. 3번 있습니까? 그러니까 3번처럼 만나야 돼, 얘를. 자, 갈게. 여러분들, 1번. 가격이 상승하면 물량을 많이 만들죠. 공급량을 어떻게 했어? 증가하죠, 증가. 아, 얘 착한 애야. 그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은 맞죠? 실제로 구매한 수량입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공급량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 매도한 겁니까? 의도와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고자 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냥이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 부동산 가격 등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거 봐봐. 5번 봐봐. 따보세요. 좌측, 우측. 얘는 괜찮은 애야.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지. 우상향, 좌하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좌측, 우측은 그냥이야. 가격 이외야. 그러면 수요량을 변화시킨 건 맞잖아. 그러면서 이거는 어때요? 가격 이외니까 좌측, 우측 움직이겠죠. 그럼 5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나오기를 기도하시지. 아까 4번처럼 나오면 골 때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시면 질문하십시오.